예,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그 로직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좀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제목은 Interaction with Forms and Event입니다. 폼과 이벤트. 이제 폼과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가 됐어요, 그죠? 에피소드가 8번이고 여전히 챕터 2입니다. 앞부분은 동일하고 그리고 리스트도 동일하죠. 그리고 펑션이 하나 정의되어 있어요. 이번에 isSearchED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리고 searchTerm이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클래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죠. 스테이트가 있고 constructor 있고 constructor에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초기값을 지정을 합니다.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리스트와 같은 의미죠.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 아니면 그냥 리스트만 해둔 거나 똑같죠. 그리고 바인드를 두개 하고 있습니다. onSearchChange와 onDismiss 두 가지를 바인드하고 있어요. onSearchChange는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onDismiss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랜더입니다. 랜더 파트에서 보니까 달라진 거는 딱히 없고 여기 보니까 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폼이 왼쪽에 어디 있나요? 얘가 이 폼이에요. 이폼 속에 인풋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풋트와 폼이 지금 여기 하나로 같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트의 onChange, 인풋트에 내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this의 onSearchChange, onSearchChange잖아요. 얘가 발동하고 얘한테 이벤트가 전달됩니다. 이벤트는 뭐냐니까 내가 이게 입력하는 값이에요. 내가 REA 하면은 REA가 전달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onSearchChange는 뭘 하느냐니까 this의 setState, setState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리액트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스테이트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 에피소드 다섯 개, 여섯 개 지나서 공부할 겁니다. 얘한테 뭘 전달하냐니까 search term 오브젝트 하나 전달해요.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의 키는 search term이고 search term은 이게 search term이잖아요. 그리고 값은 이벤트 타겟 밸류입니다. 이벤트는 내가 입력한 게 이게 이벤트잖아요. 타겟은 뭐예요? 타겟은 이 이벤트가 발생한 폼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풋이죠. 인풋. 거기에 value는 뭐죠? value는 지금 REA잖아요. 요 REA가 setState에 전달되면은 searchTerm이 여기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REA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empty state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REA라고 입력했으니까 여기에는 REA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따라 오셨어요? 혹시 따로 오다가 막혔다. 그러면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가면서 해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는 잘 놓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을 볼까요? 그 다음에는 요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전보다 조금 복잡하게 됐죠. 실제 렌더링하는 파트가 이 부분이잖아요. 컬리 브라켓으로 시작하고 컬리 브라켓으로 끝나는 요 부분이 렌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난 지금 여기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좀 깁니다. 긴데 보면은 this state list 이게 어딘지 알겠죠? 어딜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어디예요? 이거잖아요. 리스트의 필터를 끌어냅니다. 끌어내는 건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펑션이 아니고 펑션을 호출한 리턴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게 뭐였죠? 필터나 맵에는 반드시 펑션이 들어야 되죠. 맵 뒤에 펑션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펑션이 리턴한 값이 아니라 펑션 그 자체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펑션이 리턴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아이템을 뭘 주고 있나요? search term, this state의 search term을 주어서 isSearchED를 불러옵니다.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디 갔나요? 한참 놀라겠네. 잊었을지에다가 쓸지텀을 썼잖아요. 그러면 멀리 떠나나요? 펑션을 떠나죠. 그죠? 펑션을 떠납니다. 펑션 자체가 보니까 아이템이라는 것을 아규먼트로 받았어. 그 아이템의 타이틀의 to lower case.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아이템은 위에 있는 리스트 중에 어느 하나의 아이템. 이게 하나의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템의 타이틀 이거죠, 그죠? 타이틀이고 그것을 to lower case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문자로 왜 바꿔주느냐니까 통일시켜 주는 겁니다. 왜 통일시켜 주느냐니까 내가 지금 REA라고 적던 다 결과는 동일하게 React, REACT 얘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통일시켜 놓고 include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search term 위에는 search term이죠. 그의 low to lower case. 그렇죠? search term의 lower case가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지 아이템을 골라내는 겁니다. 이게 is search term입니다. 요거는 우리 언제 공부했었나요? 이걸 이 알고리즘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 이런 식으로 공부했는지 이게 콜백 할 때도 비슷한 거 했었고 그리고 higher order function 할 때도 했었고 그리고 close 할때 했었잖아요. close 이게 close잖아요. 사실상 search term을 여기 있는 function이 접근할 수 있는 외부 변수로 설정해 주는 방식이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let search term 해주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search term을 얘가 불러오는 거죠. let search term equal search term 이렇게 놓으면은 왜 오류가 떴나? search term duplicate identifier 됐네. 그렇죠. duplicate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만은 효과는 이거와 같단 말입니다. 효과는 이런 효과입니다. close예요. close. 자, close를 만들어줘서 search term과 item 이두 개를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쳐다봐서 완전히 여러분들 스스로 체화한다 그래야 되나? 완전히 몸에 익혀야 될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내려오시면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하나의 펑션을 리턴합니다. 펑션 리턴하는데 어떤 펑션을 리턴하느냐니까 아이템을 끌어내는 펑션을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템을 끌어내긴 끌어냈는데 그냥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search term이라고 하는 것. search term은 여기 들어있는 내가 입력하는 값입니다. 여기 입력하는 값을 참조로 해서 요 아이템의 그냥 막연히 그냥 아이템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의 타이틀. 그죠? search term과 아이템의 타이틀 요두 가지를 아규먼트로 해서 아이템을 골라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입력하는 search term과 여기 입력하는 search term 인풋 박스에 그리고 각 아이템의 타이틀에 있는 값. 그죠? 이 둘을 아규먼트로 해서 리스트 내에서 해당되는 조건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 아규먼트가 두 개란 말이죠.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렇게 표시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숙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rewrite the function about using just directly using two arguments directly without closure algorithm 즉 지금 위에 있는 것이 closure algorithm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걸 closure algorithm 쓰지 말고 그냥 search term과 item 이두 개를 나란히 그냥 argument로 받는 function으로 다시 한번 작성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exercise입니다. exercise 1. 자, 두 번째 exercise도 있습니다. 두 번째 exercise는 뭐냐니까 이거는 두 번째 exercise는
그냥 뭐 그냥 보여드릴게. 요겁니다. 위에 있죠? 이것을 요런 식으로 패드로 펑션으로 구성해 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해답이 밑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엑서사이즈로 제시를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엑서사이즈 1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요걸 글자 좀 보이게 해야겠네. 엑서사이즈 1 equal equal 요렇게 놓으면은 뭐 오류 메시지도 없고 엑서사이즈라는 게 잘 표시가 나죠.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엑서사이즈가 또 있습니다. 이번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바짝 세워서 따로 오셔야 될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자동작 하죠. 그러니까 arrow 펑션을 이런 식으로 이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짧게 하더라도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이저 설치들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혹시 잘 안 따라오시면은 잠시 멈췄다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또 이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맵에서 아이템, 그죠? 그 다음에는 똑같죠. 그 다음에 밑에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this on dismiss의 아이템의 오브젝트 id on dismiss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바인드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인드를 하고 있고 있는데 이걸 두 번째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 2 여기다 적을까요? 외부에다 적어야 될 텐데 엑서사이즈 2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const exercise 2 이걸 뭐냐니까 요 밑에 바인드 있죠? on search, this search, bind, bind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바인드를 없애보라는 거죠. without bind rewrite the code below without bind. 그죠? 그것이 두 번째 엑서사이즈고 또 세 번째 엑서사이즈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엑서사이즈는 뭐냐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쭉쭉 좀 더 내려와 볼까요? 더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onHandleDismiss 여기에 지금 패드로 펑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onHandleDismiss const onHandleDismiss 펑션은 패드로인데 이것을 패드로가 아니라 normal 펑션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죠. 이 펑션 붙이고 이거 빼고 여기다 curly bracket만 씌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동작을 안 합니다. 동작하게 만들어 보라는 거죠. 연습 문제가 그렇게 쉬울 리는 없잖아요. 뭔가 좀 어려운 게 있어야겠죠. const exercise 3는 뭐냐니까 rewrite on const handle dismiss 저거죠. using normal function notation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전에 패드로 펑션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패드로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펑션 하고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바꿔보십시오. 퀀스트부터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여섯 문제 1번, 2번, 3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여러분들 상당히 좀 머리를 쓰가면서 따라왔어야 될 에피소드예요. 차분하게 코드를 보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두 번, 아마 두 번, 세 번 여러분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한 번만에 다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그런 다음에 코드를 자세히 보고 그런 다음에 엑서사이즈 1, 2, 3번을 하고 1, 2, 3번이 되었으면 4번 엑서사이즈를 제가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